이런 말 해도 되나? 쥐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. 아, 또 욕먹겠네. 제가 미스트롯 2 혹시 보시나요? 아니요. 미스트롯 2는 안 봐요. 미스트롯 2는 안 보세요? 네. 지금 이제 미스트롯 2가 방영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. 네. 시작을 하면서 이슈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, 네. 전유진 씨. 네. 그리고 김다현 씨. 일단적으로 두 분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선천적인 끼가 둘 다 있어요. 네. 그렇지만 다른 점으로 본다면은 전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끼가 원체 특출나다라는 것과 네. 김다현 씨 같은 경우에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끼예요. 삶으로 보자면은 이분 김다현 씨 같은 경우에 이분이 조금 더 잘 사시는 것 같아요. 집안 네, 집안이 네, 집안 환경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김다현 씨 같은 경우에는 네. 아버지가 조금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에요. 인지도가 있으신 분 그리고 잘 사는 집안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향 굉장히 많이 받은 딸내미 같아요. 네. 그러다 보니 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주팔자를 타고났구나라고 이렇게 보여져요. 네.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주팔자를 타고났거든요. 아버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부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. 네. 전유지 씨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기보다는 자기가 원해서 그냥 선천적으로 자기가 끼가 특출나서 이런 쪽으로 빠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. 두 분의 행보를 보자 하면 김다현 씨 같은 경우에는 한번 꺾일 수가 있어요. 네. 제가 봤을 때 결혼하고 나서 이런 말 해도 되나?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. 네. 그리고 욕심이 많은 친구예요.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심이 많고 아버지의 기대에 항상 부응하고 싶어하는 친구란 말이에요. 네. 그러다 보니 결혼한 후에 자기가 아버지를 잃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겠구나 라는 게 이렇게 보여져요. 네. 그 이후에 이 친구는 한번 꺾일 수가 있는데 그 고비만 잘 넘어가면 나쁘지 않겠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. 제복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타고 났어요. 전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부터 10대 후반부터 20대 때까지 네. 그 이후에 제복이 타고 났고요. 네. 김다현 씨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게 제복이고요. 근데 어쨌든 제일 궁금한 거는 사실 미스트롯 2에서 네. 이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까라는 거거든요. 김다현 씨보다는 전유진 씨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. 솔직하시나요? 어, 그럼요. 솔직하게 얘기해야죠. 김다현 양의 팬분들은 어떡하죠? 김다현 씨는 많이 못 올라가나요? 아니요, 아니요. 그게 아니지만 그건 아니에요. 정말 그건 아닌데 네. 뭐라 해야 되지? 아, 또 욕먹겠네. 전유진 씨는 꾸준한 게 있어요. 김다현 씨는 기분파예요, 되게. 굴곡이 심할 수가 있어요. 아, 김다현 씨 탑10 안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. 김다현 씨도요? 네. 근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 전유진 씨라는 거예요. 근데 이런 아이들은 크면서 네. 사주팔자는 안 변해도 좀 운세도 같이 변할 수 있는 건가요? 타고난 숙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 자체는 변하진 않아요. 네. 근데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온 거는 변하진 않지만 내가 뭐 만난 사람들이 됐건 뭐 주변의 환경이 됐던 거네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뭐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거를 뭐 옆으로 샌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명이 바뀔 수는 있어요. 네. 그치만 일정한 틀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. 제가 뭐 무당이 되는 게 그냥 당연하듯이 네. 이 친구들도 가수가 되고 뭐 TV 화면에 나와야 되고 이런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. 그런 사주 자체의 틀 자체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라는 네, 거예요. 정해져 있다라는 네. 거예요. 네. 알겠습니다.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꼭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. 이건 사적인 견해입니다. 알겠습니다.